권대용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시 중에 마음의 도둑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마음의 도둑이 들었나 봐. 이러면서 시작되는 시입니다. 마음의 도둑이 들었나 봐. 온몸 구석구석을 뒤지더니 깊이 잠들었던 살결을 일깨우더니 종일토록 나가지를 않는다. 도둑이 들어도 정말 큰 도둑이 들었나 봐. 두근두근. 가져가려면 빨리 가져가지. 이토록 들쑤셔만 놓고, 뒤 흔들어만 놓고, 가지 않는 이여, 내 심장을 꺼내드릴까? 길도 보이지 않고, 집도 보이지 않고, 구름이 달빛을 삼킨 밤, 개들도 깊은 잠에 빠져버린 밤, 아, 너무도 큰 당신이 내 몸속에 들어왔네. 물론 이 권대용 시인이 주님을, 자기 안에 오신 주님을 노래한 시는 아니지만 기가 막힌 정말 영감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제 안에 오신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도둑이 들었나 봐요, 제 마음속에. 주님이 제 안에 임하셔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때는 정말 종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떤 때는 감당하기가 벅찰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저를 확 몰고 가시는 느낌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요즘 시국과 맞물려서 이상한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영성일기를 쓰시자는 것을 마치 성도들을 시국의 눈을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더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제 안에 오신 주님께서 저를 더 철저하게 이렇게 다듬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오해지요. 뭐 오해, 비난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이렇게 만드시네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도 저에게만 이런 은혜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세요. 사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도둑이 들었나 봐요. 갑자기 정말 누가 우리 내 마음에 이렇게 오셨는지 그토록 그분을 사모하게 하고 더 이상 이제 육신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계속 강권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시고 주의 만지시는 손을 경험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 얻으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셨지만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왜 내게는 분명하게 역사 안 해주시나,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살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고, 세상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죄는 더 퍼져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불뚝불뚝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오늘 밤에도 아마 유쾌한 마음으로 오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마음은 많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왜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역사를 안 해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에게는 무슨 계획이 있을까?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지 않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답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아주 심각한 내용이에요. 이번 성령집회 전체가 주제가 사실 심각한 내용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불의 연단을 통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 불의 연단 싫어요. 네. 그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좀 편안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심정은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불의 연단을 구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 연단을 주세요. 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지금 답답해하는 것은요, 이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그저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하는 사업도 다 잘 되고 뭐 삶 자체가 재미있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실 수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끝나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일관된 메시지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일도 이 감당하기가 벅찰 정도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정확하게 보아야 돼요. 근데 그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심판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힘들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우면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차원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속시원하게 역사 안 해주시나 싶을 때 그때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은 그의 성전에 먼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에게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서 임하는 주의 사자는 이제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먼저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주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꼭 기쁨의 순간만은 아니에요. 심판과 정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때 하나님 하시려는 일은요, 금을 연단해서 정금을 뽑아내는 불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내는 잿물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마지막 날 되어질 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쓰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다룸을 받는데 하물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다 믿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짠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아, 참 너무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여기면 안 돼요.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를 점검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지 우리가 항상 이걸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부터 먼저 점검할 것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 믿은 성도들을 주님이 먼저 점검하실 것이니까. 당연히 그러하셔야 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것이 무조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 간다.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불신자들이 듣기에는 진짜 기분 나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면 따질 일일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단순히 교회 다녔다는 것만 가지고 천국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아라. 그저 단순히 교회만 다닌 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먼저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주님이 아시죠. 그 때를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천하태평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굉장히 참 심각하고 기도할, 정말 기도할, 금식해서 기도할 문제이지만 우리가 내다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국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꾸 그 마음을 주십니다. 한 번은 요한 웨슬레가 아주 부유한 농장주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농장 주인이 요한 웨슬레를 말을 타고 두 분이 그렇게 농장을 쭉 둘러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둘러보았는데도 다못 봤어요. 농장이 얼마나 큰지. 그러고는 다시 저녁에 그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농장주가 아주 자랑스럽게 요한 웨슬레에게 소감을 물어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얼마나 큰지를 보시고 소감 어떠세요? 이런 뜻이죠. 네.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참 부자이세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요한 웨슬레가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시는 것이 참 힘드실 것 같군요. 웨슬레 목사님도 조금 짓궂으신 데가 있나 봐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저 듣기 좋게 말해줘도 될것 같은데, 이 모든 걸다 내려놓고 떠나시기에는 참 힘드실 것 같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참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으실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만 하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만 푹 빠져서 여기서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을
더 걱정하시는 것이고. 그 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회개하라. 여러분 들으시지 않으세요? 회개하라, 너 돌이키라.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기도 중에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하는데, 또는 뭐 직장에 나가다가 또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반드시 그런 마음을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회개하라, 너 돌이켜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하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한국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신 때예요.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때가 아니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말라기서 오늘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디모데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런 형태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깨끗함을 주님 앞에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여러분이 깨끗함을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고 여러분이 준비하면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에 아주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교회 규모도 꽤 커졌고요. 그건 우리를 기쁘게 할 일일 수도 있죠.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 소문났다, 유명하다, 그건 뭐 선한 목자 교회 교인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기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예요. 한국 교회 문제는 우리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냥 기뻐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한국 교회 중에서도 아주 큰 교회에 들어간다, 그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닐까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 뭘까요? 규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규모를. 세상에 나가면 회사를 다녀보면 비교하잖아요. 어느 회사가 더 큰 회사냐. 교회도 꼭 비슷한 논리가 돼요. 선한 목자 교회 왜 좋아요? 크니까 좋아요. 이건 우리 스스로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에 완전히 생각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주보에 교인 주일 출석 인원을 쓰지 않아요. 숫자 자랑하지 말자고. 선한 목자 교회 주일 예배 몇 명 참석하는가 카운트는 다 합니다. 목회자들이 다 목회해서 이번 주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에 나오셨고
또그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추세는 어떻고, 그건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검토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별해요. 그러나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광고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묘해서 자꾸 숫자에 의미를 두기 시작합니다. 예배당 크기,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어떤 때는 깜짝 놀라요.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뭘 소개해야죠? 그럼 뭐 이렇게 본당 와서 구경시켜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교회라는 게 건물인 거죠. 사실 우리가 진짜 소개해야 될 것은요,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교인들이에요. 선한 목자교회 교인들은 정말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들인가?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예수를 믿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분명한,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나무가 되어, 가지가 되어서 주의 열매가 맺어지는 바로 그 성도들인가? 그게 자랑이 된다면 혹 자랑이 될까?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성전을 크게 지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슨 신상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걸 그렇게 엄격히 하나님께서 금하시니요.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큰 신상과 신전을 보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셨어요. 제발 너희들은 무슨 규모가 큰 거, 건물이 큰 거,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말아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빠져들어가 있는, 한국 교회가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이유, 교회들이 서로 건물 자랑하기 시작하고 규모 자랑하기 시작하고 교인 수 자랑하기 시작했던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때 깜짝 놀라는 일, 큰 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 그건 엄청난 충격일 수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육신과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일이 생기네요.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었는데도 어느 순간에 다시 육신과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인 이 문이 다 막히버리죠.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더 이상 기쁨도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기도 자체도 안 되고, 기도가 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껍데기만 남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실제로 속마음과 생각 다 세상적으로 살면서 성도들의 심령 안에 다시 세상이 왕노릇하는 거죠.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일을 준비시키세요. 다시 구원받은 성도답게, 정말 예수님의 교회답게 주님이 만드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영성의 길을 그렇게 쓰시자고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에요. 핵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지켜주자고 나눔 방을 만들고,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위지데이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권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 7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설교 때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아, 설교하고 그걸 끝이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매일 곤면해요? 영생을 이렇게 쓰면서 아, 이 방법으로 하면 성도들이 서로 매일 피차 곤면하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지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그렇게 정결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잿물로 우리를 씻기셔야 돼요. 아,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인 거죠. 징계하지 않으면 정결해지지 않을 때,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영혼도 잃어버릴 것 같을 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다 거두시는 거예요. 건강도 거두시고 소유도 거두시고 모든 관계도 다 깨어지고 진짜 두 손 들고 주님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회개도 하고 바로도 세워진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어보면 시련을 겪어보면 아, 내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내 실상이 드러납니다. 내 속에 혈기도 드러나고 성질도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나고 두려움도 욕심도 불신도 내 진짜 모습이 어려워봐야 다 드러나요.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내가 과연 어느 수준인지, 믿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이 정도인지, 기도를 한다는 게 이 정도인지, 내가 정말 거듭났다는 게 이런 정도인지 어려움을 만날 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을 단계로 나아가잖아요. 오늘 밤에 쉽지 않은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이제 싫어싫어만 할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실상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이건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결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 나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끗함에 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도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함도 아니고 나는 오직 정말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그 정결함으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지혜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를 상징한다고들 말합니다. 일곱 교회 중에 맨 마지막 단계의 교회이기도 하고 딱 가장 부유한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신앙생활이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한가?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선한 목자 교회면 꽤 부유한 교회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 보기에 정말 그런가? 그건 항상 교만할 수가 없어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검증이 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유혹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섰어요. 원수 같은 자가 다가왔는데 그를 사랑해요. 이게 바로 검증된 믿음이에요. 불연단을 통해서 얻어진 금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내게 있나 하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보혈 찬송을 부르고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했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안을 열어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안으로 보는 게 엄청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러 달려나가서 기도하고 벌써 보이는 게 달라요. 사람이 달리 보이고 내 문제가 달리 보이고 나라가 달리 보이는 거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정결함의 핵심은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진짜 내 왕으로 영접하고 사는 거예요. 내게는 왕이 계시다고 명심하고 사는 겁니다. 왕이 내 안에 계세요. 내일 촛불집회 가셔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 안에는 왕이 계시다. 촛불을 들어도 내 안에 계시는 왕이 계신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가이드 집사님이 설명을 쭉 하시는데, 뭐 꼭 가보고 싶은 곳이기보다는 어떤 곳일까 이런 호기심으로 사실 그 이집트 광야로 들어갔죠. 버스를 타고 간 길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요르단에서 그 광야 길을 쭉 갔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했던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실제로 가보기 전에는. 광야는 볼 게 없어요, 진짜. 아름다운 풍경도 아니고요. 진짜 끝없는 사막과 같은, 겨우 그저 조그만 나무들이 조금 군데군데 있는 그런 황량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느끼는 느낌이 3500년 전 모세가 걸었던 길 그대로. 물론 뭐 아주 똑같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은 거의 똑같아. 거기는 집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이야, 그게 주는 영감이에요. 35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지나갔던 그 광야가 지금 이대로 요 모습이겠구나. 그것이 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 광야를 보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정상까지 아침 일찍, 아침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산길을 걸어 올라가서 시내산 정상에서 이제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정상을 올라갔는데 참 힘든 그 산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출을 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호렙산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마음에 와 계신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호렙산까지 걸어 올라가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너가 항상 광야길을 걷는 심정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와 계셔도 전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도 내가 광야길을 걷는다는 심정,
광야길을 걷는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아마 광야의 땅 내 여러분 던져지면 실감 나실 거예요. 정말 진짜 주님밖엔 바라볼 데가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어떻게 살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40년을 살았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열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야,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 심정으로 너 살아라. 한국에 돌아올 때 오히려 걱정되더라니까. 여기는 광야가 아니잖아요. 수돗물 틀면 언제든지 물이 나오고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교통편 편하고 즐길 것도 많고. 너 광야를 걷는 심정,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 한국이 광야다 너예요. 영적으로. 그때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감각이, 항상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느낌을 얻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영성을 이렇게 쓰자 했던 것들은 한참 뒤에 된 일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는지, 그 하나님과 늘 같이 사는 바로 그것이 정결함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라니까.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다가 그렇게 해서 다시 재림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준비시키시는 거죠 지금? 그냥 맥없이 주님 언제 오십니까? 달력 보고 날짜만 계산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지만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저는 그러고 보면 항상 초점이 잘못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초점은요, 저였어요.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설교 때 역사해 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 주세요. 다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초점은 나였어요. 내게 역사해 달라. 내가 설교할 때 역사해 달라.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해 달라. 주님은 뭘 하길 원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목회하니까,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또 기도해야 되니까 주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그게 잘못된 줄을 전혀 몰랐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주 깊이 다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게 뭐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제는 초점을 진짜 하나님에게로 두셔야 돼요. 기도를 하나 해도 주님께 초점을 두셔야 돼요. 이것이 정결한 자예요. 제가 훈련소 두 번째 갔을 때, 제가 뭐 세 번 훈련 받은 것은 자랑도 아니지만 하여튼 뭐 다 공개된 비밀인데, 두 번째 훈련소에 갔을 때는 진짜 억울했어요. 몸도 성취하는데 훈련 받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해도 안 되고, 그 참 퇴교 당할 것은 뻔한데 이 규정이라는 게 왜 이렇게 사람을 얽매는지 정말 마음에는 탄식과 원망으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세요? 그러고 있었어요. 계속 탄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주셨어요. 넌 어떻게 너만 생각하냐? 너 힘든 거, 너 답답한 거,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불평하고 탄식만 하고 있을 거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 군목으로 입대할 때 하나님이 군 선교를 위해서 너를 세우신다고 그렇게 너 기도도 하고 했었잖아.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난 면제 받을 수 있는데 내 지금 건강 상태로는 군 면제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너 지금 초심이 어디 가 있냐? 그때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군 면제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군목으로 세우는 거라면 어떻든지 군목 돼야지. 그리고 퇴교심사위원회가 열렸어요. 이제 뭐 아무리 지금부터 점수를 다 따도 이제 규정에 이제 어긋나게 되니까 이제 퇴교심사를 하더라고요. 그 뭐 장군도 있고 육군 대령도 있고 뭐 앉은 자리에서 저를 심사해요. 근데 거기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똑같이 왔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퇴교되고 나가면 그러면 이제 군 입영 면제 조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다시 와서 임관할 겁니다. 이번에는 건강 때문에 제가 수료를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럴 거면 왜 이렇게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자기들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더라고요. 정말 임관하고 싶으면 그냥 자기들이 규정을 바꿔가지고라도 그냥 수료하도록 이렇게 해줄까 하는 식의 제안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제대로 훈련받고 임관하고 싶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초점을 나 중심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걸.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깊이 다루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세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남은 생애,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남은 생애를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시는 그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다루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예수 중독자라는 글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합시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오늘 힘들다, 어렵다, 참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탄식의 기도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쓰세요. 제 주인이 되시고 제 왕이 되셔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그렇게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오실 때 그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옵소서.